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재니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다양한 박물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충주에 가면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애주가라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술박물관. 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향긋하고 기분 좋은 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의 다양한 술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충주 세계 술문화 박물관. 유익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세계 유일 술종합 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 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탄구모가 유유히 흐르는 한반도의 중심 충주 중앙탄면. 이곳에 세계 술문화 박물관 리코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박물관을 가봤지만요, 술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또 색다릅니다.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술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초기 유럽의 경우에는 그 안 좋은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 음료 중에 하나였고, 또 증류주가 발명된 이후로는 특효약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과음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술 문화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2005년도 5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풍류의 고장 충주에 자리잡은 세계 술문화 박물관. 옥구통으로 장식된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술의 신 바커스의 초상이 특별한 여행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지하로 깊게 더 크게 구성이 돼 있네요. 많은 분들이 술박물관 하면은 술이 그냥 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다양한 술과 관련된 제조 도구라든지 담았던 용기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와인관을 시작으로 해서 맥주관, 동양주관, 그리고 한국관 이렇게 8개 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와인관. 그림으로 보여주는 와인 제조 과정부터 실제로 사용했던 와인 관련 도구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와인관을 와봤는데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와인이지만 포도로 만든 것이 와인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네. 와인이란 어떤 술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포도로 발효한 것만 와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에는 과일을 발효한 것을 와인이라고 해요. 담금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즙 100%를 발효를 해야 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보면 옛날 그림, 명화에 보면 꼭 와인이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만큼 와인의 역사가 길다는 걸 뜻하겠죠? 네, 맞습니다. 와인의 역사가 대략 1만 년 정도 되었어요. 1만 년이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제3세기부터 와인이 미사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와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1만 년이라는 깊은 역사만큼 종류도 모양도 다양한 와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와인들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는데요. 혹시 아이스 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스 와인이요? 네. 차가운 와인? 이렇게 얼음이 갈려있나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도의 수확식을 늦춰서요. 포도가 약간 얼어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서 만든 와인을 뜻합니다. 아, 차가운 와인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때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게 되면요.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달달한 와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위에가 그냥 보통 와인이고요. 네. 요 아래에 있는 병이 바로 아이스 와인이에요. 네. 길쭉하고 좀 얇네요. 네, 일반적인 와인에 비해서 반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만듭니다. 네.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이냐고요? 정답은 없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직접 접해보고 내게 맞는 와인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는 수병이 굉장히 예뻐요. 네. 작품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와인을 담아 먹진 않을 것 같거든요. 코르크 마개가 없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술병들은 증류주가 담겨 있는 술병들이에요.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데킬라, 진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비싼 술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증류주의 종류로 나눌 때는 원료의 차이입니다. 가장 유명한 위스키의 경우는요, 대부분 보리를 원료로 하지만 밀이나 옥수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디. 예,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위스키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같이 두고 향을 맡아보시면 브랜디의 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드카는 감자라든지 이렇게 전분이 많은 재료로 원료를 하고 있고요. 럼은 사탕수수가 원료이고 데킬라는 용설란이라고 하는 선인장과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증류주를 만들기 위해선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요. 이 거대한 기구가요, 바로 와인을 증류시켜서 브랜디를 만드는 증류기라고 합니다.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큰 증류기가 필요했었나 봐요. 다음으로 증류주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도구 중 하나죠. 술의 깊은 맛과 향을 좌우하는 나무통, 오크통 관입니다. 오크가 참나무를 뜻해요. 참나무과이거든요. 내부를 좀 태우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참나무를 태웠다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거 따로 없어요? 참나무를 숯? 그렇죠. 참숯이 네. 생각이 나시죠. 유럽에서는 통 내부를 숯으로 만든 겁니다. 예, 숯으로 이렇게 숯화하게 되면 항균과 탈취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크통에 숙성하는 건 굉장히 술로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갓 빚어낸 투명한 상태의 술이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숙성되면서 점점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증류주의 등급이 17년산, 21년산 등으로 나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향을 맡아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술, 맥주관으로 가볼까요? 맥주관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도 어렵고요. 비싼 술들을 지나서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한데요. 많이 보던. 네. 네. 맥주도 참 다양하죠. 맞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맥주는 종류가 대부분 라거라는 종류예요. 그렇죠. 네. 맥주 사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필스너도 있고 라거도 있고 에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10가지도 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병맥, 생맥 요 정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잔들도 예쁘게 있는데 맥주잔에 뚜껑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그라고 하는 맥주 잔인데요. 유럽을 가셔서 땅을 파시게 되면 석회수가 나옵니다. 장기간 마시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와인이나 맥주를 음료로 대신 마시곤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뚜껑을 달아 놓은 겁니다. 다양한 맥주잔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국적인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다 보면 맥주와 함께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전통주관입니다. 전에 우리 충북의 전통주, 신선주와 송로주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렸었죠. 이곳에 보니까 전통주를 만들 때 쓰이는 시루, 고두박, 그리고 누룩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의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네요. 60년대까지 실제로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했다는 항아리부터 술을 빚고 거르고 증류할 때 쓰이는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전통주와 서양술의 차이 무엇일까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이 주 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효가 가능해요. 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술은 쌀이 원료이기 때문에 자연 발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누룩은 술을 빚을 때뿐만 아니라 전통 장류를 만들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였죠. 발효 과학관에서는 체험을 통해
발효의 원리와 선조들의 지혜까지 배워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박물관 2층엔 시음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술 박물관에서 동서양의 술을 다 구경하고 이제 봤잖아요. 슬슬 갈증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칵테일 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직접 만드셔서 바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오미자 청이 원료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미자의 그 특유의 새콤한 맛과 그리고 달콤한 맛이 나요. 달콤한 미자씨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전명 센스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미자 청이 들어간 달콤한 미자씨 먼저 만나볼까요? 과학 실험놀이 하는 것 같은데요. 붉은 빛깔의 오미자 청과 탄산수 그리고 사과로 만든 증류주를 잔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얼음과 레몬 조각으로 마무리하면 완성이군요. 간단하죠? 완성이 됐습니다. 벌써 완성이에요? 네,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탄구모를 닮은 푸른 빛깔의 칵테일 레이크 블루입니다. 사과로 빚은 증류주, 레몬즙, 그리고 블루 큐라소를 칵테일 쉐이커에 넣고 신나게 흔들어줍니다. 완전. 네. 금세 만들 수 있는 칵테일. 빛깔도 정말 예쁘죠? 달콤한 미자씨, 그리고 탄구모를 닮은 레이크 블루. 이제 맛을 봐야겠죠? 탄구모가 펼쳐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마시는 칵테일의 맛. 정말 궁금한데요. 레이크 블루는요. 사과 주스가 많이 들어가서 달달하고 또 상큼한 맛도 나고요. 오미자가 들어간 이 달콤한 미자씨. 확실히 오미자 맛이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서 맛보는 향기로운 칵테일. 하지만 과음은 금물입니다. 박물관 카페 한켠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술에 대한 강연도 열립니다. 부관장님의 설명에 모두가 진지한 모습인데요. 술의 기초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하게 술에 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술자리가 훨씬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매주 다양한 종류의 술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흥미로운 수업. 오늘은 증류주의 원리를 배워보고 알코올 도수와 맛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면 알수록 즐거워지는 수업이라는데요. 먼저 배워본 친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줘서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술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무드 있게 마셔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위기 있고 성숙한 술 문화를 제가 같이 서로 공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세계 술문화 박물관에서는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토종 와인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세계 각국의 술에 담긴 다양한 역사와 문화. 세계 술문화 박물관에서는 그야말로 술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재미난 수업까지 술향기 가득한 어른들의 박물관에서 새로운 술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